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멋진 주님의 날 세우셨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서로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적인 의미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린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내일이 없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죄 없이 흠 없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의 영생에 관해서, 우리의 내일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우리와 육체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방금 본 것에도 그렇지만 5장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시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인카네이션 하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그런데 그분이 그 육체에 계실 때에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에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의 강력한 증언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하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따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일과를 마친 후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고 낮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과 헤어졌을 때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습관이었고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분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모델이 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분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실 어쩌면 이유가 없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쭉 우리가 복음서를 봤지만요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장소를 옮기셨고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도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따로 그들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중지하셨고 그리고 따로 떨어지셨고 그리고 한 장소로 가셨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또 금요기도회 또 우리가 특별 저녁기도회 이런 뭐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볼 때도 내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어떤 것이 있어요? 꼭 봐야 돼. 야 다음에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멀리 갔다가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그렇죠? 장소를 찾아야 되고 시간을 떼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30분은 일찍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우리가 떼어놓을 수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다르지만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떼어놓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일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셨어요. 자 보세요. 이 기도입니다. 일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자, 많은 사람이 균형을 못 맞춥니다. 어떻게 못 맞추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역해야 될 시간에 충분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로 시간을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꼭 그분의 삶 속에서 일, 기도와 일이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삶은 없는 사람, 일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균형이 깨진 게 뭐냐면 일이 많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 균형이 깨집니다. 노력을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앞서 보신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도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이 균형을 같이 맞추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90% 이상이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맞추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실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통곡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제가 말씀했죠? 스플랑크니 조마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축들, 특별히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런 짐승들 중에서도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개도 고양이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다 혼자 살 수 있어요. 주인이 없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근데 유일하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시 아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유일한 동물.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삶. 그러니까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떠돌기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고 기진한다. 기진한 것은 에너지 쏟아지고 너무 쏟아가지고서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특별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곡과 눈물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런데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신 건가? 여러분, 통곡하고 눈물했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기도, 얕은 기도가 아니라 의무적인 기도, 메마른 기도,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정말 우리가 이번에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이라는 표로 우리가 새를 우리가 열면서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깊은 기도를 드리는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깊은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저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제 갈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보십니까? 이게 스티커입니다. 뒤 이걸 띄면은요 붙일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 붙이는가? 여러분 이거를 이게 뭐 밑에 붙이거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책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거 좀 붙이려고 찢어진 것 같아서 붙이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일 잘 보이는데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것은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 할 때 대신방을 하면서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제가요 굉장히 촌스러운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어떤 스티커냐면 여기가 바탕이 뭐냐면 형광색입니다. 초록 형광색. 왜냐하면 좀 띠라고 그냥 눈에 띠라고. 근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TV보다는 기도를 TV보다는 말씀을 아주 큼지막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요만한 스티커 이거보다 약간 더 큰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각 집에 이걸 붙여놨어요. 그걸 어디다 붙였을까요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없었는데 TV에다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야 이거 목사님 붙이고 갔는데 뛸 수도 없고 이거 TV 보면서 계속 이거 근데 이거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여야 돼요. 좋은 데다 잘 보이는 데다 붙이세요. 그래서 두 장을 드린 게 이게 우리가요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 지나가다가 이러면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는 거죠. 문설주에 바깥문에다가 붙이라는 의미가 뭔가 가장 잘 보이는 데 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렇죠? 쉐마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억나서 정말 올해가 기도하는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고 지난주에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의무적인 기도 이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해야 하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2018년도의 새로운 해는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통곡과 눈물의 의미는 깊은 기도면 동시에 이것은 무슨 기도냐면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기도는 단순한 기도라고 했죠.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 막연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세 번째는 정직한 기도예요. 정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였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들의 기도는 쇼였습니다. 쇼. 뭐죠?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보이는 기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리고 야 너는 그것밖에 기도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겸손하게 하는 앞에 나가는 건데요. 기도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그렇죠?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그것은 성경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정직한 기도예요. 어느 날 성경에서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딱 성경을 읽다 꼽은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거의 대부분 썼는데요. 그 시편의 대부분은 또 뭔지 아세요? 기도시입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시를 가만 보다 보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썼어요. 정직하게. 그냥 순수하게 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의미는 깊은 기도라고 했지만요,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정직한 기도를 할 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감정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정직한 기도, 그 정직한 기도를 할 때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시편 6편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했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주님, 내가 떨고 있어요. 그래서 수척해졌어요. 내가 우울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수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이 이래요.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6절로 가볼까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나? 요를 적시면서. 왜요?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왜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고 근심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그대로 울며 드리는 기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으로 가볼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내버리는데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답답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걱정하는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2절에 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잘 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번민을 하고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어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주님, 나는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내가 수척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기의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가감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속에 있는 그 마음 감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날 공격합니다. 너무 억울해. 누구한테 이해한다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고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100%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주님, 사람들이 둘러서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하고 있어요. 주님, 나 있는 감정 그대로 내버려 주님 나 떠나신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때 성경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를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기계적이 돼버려요. 그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사무적인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그 깊은 기도 어디서부터 그 깊은 기도가 출발될 수 있는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대요. 정직한 기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오해받기도 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오해 안 받을 텐데 일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때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이 그게 아닌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때 혼자 가슴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달라고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만 기도한 만큼 이렇게 해주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동 판매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 넣었으니까 얼마 주죠. 내 기도 100시간 했으니까 이렇게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내가 가지는 이 모든 거 주님 내가 너무 피곤하네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시리면 시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그런 기도 우리 찬송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애통이 하는 그 마음 눈물이는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그걸 다 가만히 보면요 다윗처럼 영광을 얻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갔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자기가 그렇게 아닌 건데 오해를 받고 했던 장면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더라고요. 가만히 그의 기도실을 분석해 보니까요 늘 언제나 가슴 속에 상한 마음이 있었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늘 정지하고 네가 잘못했고 너 뭐가 잘못했고 다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잘났어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머리가 좋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었고요. 학식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똑똑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가만히, 제가 가만히 저희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저희 기도가 가만히 어떻게 성숙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볼 때 옛날에 의무적인 기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성숙한 기도는요, 내 있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요,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내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그냥 겉에 잘 된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가장 정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성경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똑똑했지만 잘났지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시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삶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기도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와 일의 균형을 가지셨어요. 그분은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얕은 기도, 의무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무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깊은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정직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정직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멋진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를 예수님처럼 정직한 기도를 나의 삶이 기도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를 예수님처럼 정직한 기도를 나의 삶이 기도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오 예전 신문의 칼럼 가운데 제목이 저의 마음 확 다가와서 읽어봤던 칼럼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대리만족의 달콤함이 영혼을 잠식한다 야 어떻게 신문의 칼럼 제목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서 제가 읽어봤어요 대리만족의 달콤함이 영혼을 잠식한다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리만족으로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대리만족은 뭐냐 스포츠를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경험한 스포츠가 아니라 남이 경험한 거 손흥민이 거기서 잘해 골을 넣어서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그렇게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이번에 정현 선수가 테니스에서 이 4강까지 올라가는 기가 막힌 일을 이뤄냈잖아요 결국 부상 때문에 기권을 했지만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돌풍이 태풍이 되었다. 기사 제목들이요. 약점을 운명으로 바꾸다. 너무 대단. 그래서 대리만족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번에 또 베트남이요. 늘 예선에서 떨어지던 베트남 축구가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도 결승을 못 올라갔는데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 박항서 감독이 지휘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봐도요 막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서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호주 감독이 그랬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국 감독이 그러니까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마치 내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준 것 같은 느낌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어이구 축구 봐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언제 베트남 축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러 우리나라 하는 것도 잘 못 보는데 왜? 한국 사람이 그랬더니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을 그거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리만족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대리만족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더 큰 마음의 우울과 집착과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불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만족을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리만족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만족 기쁨 감격 삶의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리만족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저희 집사람이 와이프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 그 덕에 그냥 그렇게 저기 합니다. 여러분 대리로 자꾸 그렇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대리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분기점이 뭐였습니까? 기도 전과 기도 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도 전에는요. 그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라고요.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같이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마치 내가 기적을 잃은 것처럼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의시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누가 좌의정이 됩니까? 우의정이 됩니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더 높아질까?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다 도망갑니다.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요. 저주감이었지 하면서 수제자가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예수님. 그러니까 대리만족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두려워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큰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도전합니다. 더 모험합니다. 뭐에 참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했는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한번 자기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선언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대리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시 올해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리만족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만족, 내가 경험한 기쁨, 내가 경험한 드라마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